보셔도 오케이 심플하게 생겼죠. 이 뒤쪽에 필름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떼시면 끝입니다. 투명한 스티커처럼. 상태. 스티커처럼 나와요. 근데 요거를 딱 보여드렸더니 고객님들이 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우, 양희 씨 그거 힘이 약하겠다. 접착력이 약해서 그 무거운 거 올리면 붙겠어? 자, 보시게 되면 맨들맨들한 타일이거든요. 타일 중에서도 요 갈라진 이 위치에다가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딱 갖다 붙이고. 자, 보세요. 힘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 안쪽에 공기를 제가 빼고 있는데 붙이는 방법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커처럼요, 고객님. 딱 붙이면 됩니다. 게다가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붙여도 티가 안 나요. 그렇죠. 티안 나죠. 너무나도 인테리어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타일에도 붙이실 수 있지만 저희가 시멘트, 보통 요즘 벽 소재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시멘트에도 턱하니 붙으면서 난 가구에도 붙여볼까? 나무에도. 나뭇가지. 그러니까 벽 소재를 가리지 않아요. 내가 어디쯤 걸고 싶은 거, 못을 한번 박아보고 싶은 거, 인테리어 좀 해보고 싶은 곳 어디든 다 오케이. 어디 붙였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렇죠. 여기에다가 물통을 제가 어머머. 이게 지금 2리터짜리인가요? 올리고 또 올리고 두 개에서 성이 안 차니까 하나만 더 세상에. 올려볼게요. 엄청나죠? 이거예요. 김미수 쇼호스는 예전부터 이 제품을 그렇죠. 쓰고 있는데 안 무너져 내린다고. 맞아요.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하중 테스트를 20kg이나 완료했기 때문에 뭘 올려 놓으셔도 괜찮아요. 투명하다고 해서 붙이는 방식이라고 해서 쉽게 떨어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다용도 거리에다가 예쁜 머그잔을 이렇게 올리시면 그렇죠. 이게 건조가 잘 되니까 냄새도 안 나고요. 그럼요. 깨끗하게 정리까지 되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렇게 후라이팬도 어느 정도 보면은 좀 무게감이 있단 말이에요. 주방에서도 요거는 안 그래도 문도 안 닫혀가지고 좀 정리가 애매했는데 S자 꼬리 저희 다 챙겨드립니다. 싹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코너 선반이에요.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그럼요. 코너 선반은 오늘 4세트나 드릴 테니까 주방 한 켠에다가 올리셔서 양념통부터 시작해서 각종 조미료들뿐만 아니라 다육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식물 같은 것도 놓으시기에 참 좋은. 그럼요. 뭘 어떤 걸 올려놓으셔도 활용도는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욕실로 가볼게요. 욕실이 정리가 진짜 많이 안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드라이기 꼬지거든요. 이렇게입니다. 집이 호텔 같이. 딱 꼬주시면 호텔에 이런 것들 되어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다 다용도 거리에 화분 거시는 것도 괜찮고요. 우리 아이들 욕실에서 쓰는 용품들 그리고 욕실에서 청소 용품들 있죠. 그럼요. 다용도 거리에 탁하니 걸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이것들이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 막 곰팡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요. 청소하기도 수월하지 않고. 자, 그런데 코너 선반 이게 지금 아까 힘을 많이 버틸 수 있을까 물어보셨는데 와, 지금 제가 여기 벽돌을 벽돌을 한번 하나, 올려볼게요.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20kg이나 되는 인장 하중 테스트를 완료를 했어요. 사실 이런 코너 선반을 고객님들이 선택하실 때 가장 걱정됐던 게 그래 다 쉽고 다 좋대. 그런데 얘 얼마나 버틸까? 얘막 우두두 쏟아지진 않을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부터 욕실까지 그리고 심지어 거실까지 지금 이 식기 건조대는 저희 오늘 방송 안에 함께 하시게 되면 추첨을 그렇죠. 통해서 드릴 거거든요.